중앙에 피아니스트에게 갖다 주면 됩니다. 와! 와! 누구임? 와! 브라보! 와, 씨발, 이런 구경을 하네? 대머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할로윈 파티, 그러니까 헌티드 맨션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티드 맨션 이벤트 요거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몇 가지 기능 나온 거를 잠깐만 짧게 보여드릴게요. 친구 기능이 나왔습니다. 친구 기능이 나온 거는 20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몽롱 할배랑 루디브리엄의 무슨 아저씨한테 찾아가면은 친구 목록을 늘려주거든요? 그 25만 매수인가 내면은 조금씩 늘려줘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공지사항에 있는 대로 그 치장 기능이랑 길드 기능이 코앞인 것 같아서 일단 친구 기능으로 먼저 저희 길드원들을 일단 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늘려서 길드원들을 친출을 일단 했고요. 비용이 좀 비싸요. 5명 늘리는데 25만 매수더라고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채팅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빅토리아 맵에 있고 루디브리엄 맵에 있고 그래도 이제 채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채팅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편 시스템의 시행성 개선, 뭐 이건 뭐 별거 없죠. 그냥 그 택배 보냈을 때 이제 옛날에 자유시장에 가면은 매소가 이제 1억은 뭐 이런 식으로 뜨고, 빨간색으로 뜨는 건 천만 단위는 빨간색으로 뜨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거를 적용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택배 거래에 편하게끔 이렇게 뭐 색깔별로 이렇게 나타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원작과 동일하게 클릭 이펙트가 나옵니다. 아,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좀 어색하긴 했어. 맞아. 원래 몇몇 NPC들은 뭐 하는 대사가 없으면 이런 게 뜨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뭔가 이제 뭔가 고쳤대요. 뭐 타일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완전 이제 옛날에 넥슨에서 서비스하던 것처럼 바꿨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헌티드 맨션부터 가보자. 가면 신사의 초대. 흠, 네 이름 대머리 도적 맞지? 네. 멋진 초대장인데. 수락하기. 가면 신사의 파티라면 분명 재미있을 테니까 아이템을 더블 클릭해서 가도록 해. 네. 가면 신사의 초대장. 한 번밖에 못 가나? 네. 오. 일단 가면신사 맵으로 지금 이동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시장이랑 이벤트 맵을 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야 여기는? 여기가 원래 옛매에 엄청 우리 어릴 때 이거 엄청 그 자주 하던 이벤트인가? 나는 이거 할 때 뭐 바람의 나라하고 덤프하고 그래서 그런가 이거 그렇게 몇 번 막 기억이 강렬하지가 않네. 이런 맵이 있다는 건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안에서 뭐 했는지는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 2007년도 할로윈 때 했던 맵이라고요? 그때가 한 번 하고 끝이었어? 그래? 할로윈 파티를 그대로 즐겨보세요. 이벤트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달 좀 안 되네. 카산드라를 통해서 갈 수가 있고, 이름 모를 고양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우측 포탈을 이용해서 돌아갈 수 있고, 이벤트 보상. 보상이 제일 중요하죠? 보상이 제일 중요한데, 이속칠 올려주는 얼굴 가면 기간제, 그리고 점프 올려주는 가면 기간제, 명중 올려주는 가면 기간제, 그리고 HP, MP를 올려주는 가면 기간제. 전사들 이속작이 부족하신 분은 뭐 이런 거 골라도 될 것 같고, 이속이나 점프. 그리고 전사 중요 하시는 분들은 순 덱스 내리고 요거 끼셔도 될 것 같네요. 표도는 이거밖에 쓸 게 없겠다. 시프랑 표도는 이거밖에 쓸 게 없네. 그리고 공격력 올려주는 뚜껑 주고요. 그리고 자택에 저택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면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이거를 다 모으면 훈장도 준다고 합니다. 훈장 스탯이랑 이런 거는 득출아 너가 저기 그 잘라가지고 좀 보여드려. 자, 그럼 저도 한번 얻어볼게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나 이거 안 해봐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네. 고양이한테 말 걸어서 하면 되겠지? 고양이도 가끔은 말을 하는 법이라오. 예? 고양이의 충고. 네. 할로윈 파티 복장을 갖추지 않아서 파티에 참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유령처럼 되어보는 건 어떻겠소? 네. 그렇게 두려워할 것 없소? 네. 네 개의 저택의 무덤가로 가서 네 개의 무덤을 살펴보면 유령으로 변하게 해주겠소? 네. 무덤가 가서 이거 퀘스트만 밀면 되나보다. 뭐야? 어? 여기 돌아가는 거잖아. 왼쪽으로 가야 되나본데? 버려진 무덤가. 이거 뭐 잡으면 되는 건가? 사랑하는 라즈벨.
라지벨, 이베트, 니콜라스, 베리에르. 진짜 기억 못할 것 같아. 써놔야 돼? 니콜라스. 좌측부터 순서대로 썼어요. 아, 채팅치기 좀 부끄럽네. 근데 이거 다 썼는데 그냥 무덤 이름이랑 짝을 맞추는 거야. 뭐 어떻게 짝을 맞추라는 거야? 이름 모를 무덤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기억하나? 네. 뭐야? 베리에르, 이베트, 라즈벨, 니콜라스. 씨발, 찍었는데 다 맞음! 오, 이래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근데 진짜 병신같이 생겼네. 어때요? 룩 어때? 마음에 만족해요? 문지기한테 말 걸면 되는 거 아니야? 어서 오십시오. 네, 됐네. 이거 다 하나 한 명 한 명 말 걸면 되는 거죠? 메이드 호박 조각 모으기. 와 씨, 이 맵은 진짜 추억이네. 이미 기억난다. 호박 조각 모으기. 네, 호박 조각 모으기에 동참할래요? 네. 호박 조각 50개. 네, 이거 해야 되는 건가? 호박 등을 만들러 가고 싶어요. 네, 이 안에 다른 파티가 이미 호박밭에 갔다는데? 님들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변신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변신 해제해요? 방클에서 일단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 됐어! 커다란 호박이 보이시죠? 호박의 눈, 코, 입을 만들면 호박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눈, 코, 입? 어? 되는데? 호박 조각. 나 내가 하고 있는 거 맞아? 다 된 거죠? 전부 잡아서 조각을 모아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님들? 훈장까지 하고 싶으면 6개 모아야 돼서 3판 해야 된다고? 이해했음. 퀘스트. 호박 조각 모으기. 예. 오. 개구리인데? 아, 이거야? 이거 약간 호박 헤카림 같다? 아닌가? 호박 헤카림보다 이게 먼저니까 이게 호박 헤카림을, 호박 헤카림이 이걸 따라한 건가? 아니 호박 헤카림 같이 생겼네. 자, 다음 거? 다음이 요거인 거죠? 가면 신사와의 대화. 할로윈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초대장을 보내신 건가요? 왜 가면을 쓰고 있나요? 역시 무서운 분장을 하는 게 즐겁죠. 어떤 식으로 할까요? 당신은 좀 더 특별한 걸 원하는 것 같군요. 네, 오싹하고 소름끼치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헌티드 맨션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인형 장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네, 인형 장인은 사라졌습니다. 이 음산하고 황폐한 저택과 저택만큼 망가져버린 인형들 뿐입니다. 네, 인형 장인이 만들던 공방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을지도요? 네, 그걸 찾는 건가 보네. 좌측 저택에 있는 방이 조나스의 딸. 조나스의 딸. 아, 인형장인 이름이 조나스네요? 조나스의 딸이 소필리아구나, 이름이. 소필리아. 이상한 소녀. 그야 할로윈 파티 중이니까 그렇지. 할로윈 파티라고? 할로윈 파티에 참가하고 있어. 할로윈 캔디 좀 나눠줘. 나 아까 좀 있는데? 나 아까 좀 가져, 그 저기, 주웠어. 너 먹어라.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준 거지? 다들 소필리아를 잃어버린 건지,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찾을 수 없었던 건지 확인해줘. 그러면 조나스의 방 쪽으로 가볼게. 난 조나스의 방으로 가볼게. 조나스의 방? 조나스의 방. 인형장인 이름이 조나스잖아. 조나스의 방이 어딜까요, 근데? 와, 이 새끼. 가면 무도회라고 또 정장처 빼입고 왔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야, 가면 무도회라고 정장 처 빼입었네. 재밌게 놀다 가라. 격식 봐라. 조나스의 방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한 방 한 방 들어가 볼게요. 나 이거 안 해봐가지고 좀 답답할 수도 있어. 미안해. 아, 중앙 바로 오른쪽 포탈 간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가야 된다고? 아, 좀 어렵다, 근데. 좋다, 어렵네. 중앙에 오른쪽 포탈 탄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가야 된다고? 조나스의 방. 조나스는 없고, 웬. 어?
이 사람이 딸이고 이 사람이 조나스면 이 사람은 와이프야? 아, 고우시다. 루드밀라의 귀걸이. 할로윈 파티 중이라 무심코. 귀걸이 좀 찾아줘. 네. 아무거나 먹어치우는 녀석이 귀걸이가 있을 거야. 네. 잡으면 되겠죠? 나왔다. 귀걸이. 루드밀라의 귀걸이. 루드밀라에게 전달해줍니다. 네. 소필리아를 아냐고? 네. 촌스러워선 안 되지.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 좋은 음악? 새로 구입한 악보가 서재의 책들 사이에 있을 텐데 피아니스트에게 전해주겠어? 네. 중앙홀에 있는 피아노에 올려놔. 서재? 뭐 이런 거 이런 거 때리면 되는 건가? 아니, 서재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긴가? 뭐야, 책? 이게 책이야? 아이씨. 뭐야, 이건? 악보를 얻긴 했는데 된 건가요? 중앙 복도로 나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렉걸려. 사람도 왜 이렇게 많아? 돈 뿌리기 이벤트 하고 있구나. 다시. 중앙에 피아니스트에게 갖다 주면 됩니다. 와! 와! 누구임? 와! 브라보! 와, 씨발, 이런 구경을 하네? 아니, 누가 돈 뿌리는 이벤트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씨발, 그냥 주말을 풀어버리네. 미친 새끼, 와. 와! 지린다, 누구냐? 저 존나. 와! 너냐? 아니, 씨발이야. 아니, 야! 이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아이, 존나 웃기네. 진짜. 어쩐지 돈을 존나 빨리 뿌리더라. 일단 퀘스트 마저 하겠습니다. 음악 좀 틀고 왔는데 이제 돌아가면 되겠죠? 아까 있던 대로 돌아가 볼게요. 루디입니다. 좋은 음악. 소필리아가 무척 쓸쓸해하는데 먼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파티에 참가하고 싶대? 아니, 딸한테 이래도 되는 거임? 제대로 된 드레스를 입고 나올 거 아니면 그냥 방에 얌전히 있으라고 말해줘. 소필리아의 눈물. 아는 사람 만나봤어? 수락하기. 그 사람 언제 온대? 나오지 말라고? 어? 퀘스트 하나 깬 거야? 아니, 근데 그걸 사실대로 말해줘도 되는 건가? 나 사실대로 말해주기 싫었는데. 일단은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 사용 가능한 웃는 얼굴 가면. 울지 마라.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 거죠? 가면 신사, 새로운 기회. 네. 되돌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해보라고. 소필리아. 이상한 소녀. 할로윈 파티 중이니까 그렇지. 시끄럽지. 야, 아까 그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야? 조나스한테 이미 갔죠? 이번에 굴뚝 간다고 해야 되지? 굴뚝으로 갈게. 굴뚝이면 여기 이쪽인가? 여기는 굴뚝이 아니라 아궁이 아니야? 2층 왼쪽에서 천조각 파밍하고 가야 된다고요? 오케이. 딱 봐도 어려운 맵 같으니까 그냥 천조각 모아 갈게요, 일단은. 미안하다. 여기가 여기구나.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예? 아니, 잠깐만요. 아니, 뭐임 이거? 여기서부터 경쟁을 해야 된다고요? 천조각. 이거를 몇 개 모으라고? 100개? 와, 씨, 100개 모으기 쉽지 않겠는데? 거기에 건보 좀 풀라고, 병신아! 너 천재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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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안 꺼져? 그래도 이쪽은. 그래도 자리 먹음. 한 자리 차지했어요, 그래도. 한 굴뚝으로 올라와 보세요. 나 이것만 모으고 갈게. 굴뚝으로 올라오면 자리 먹었다고? 아니, 자리를, 이런데 자리가 있다고? 아, 이렇게. 와.
비밀이네. 아 여기가 자리야. 여기가 자리구나. 진짜 단칸방 얻어서 행복해진 것 같아. 설거지 자리 아니야 이거? 한 마리밖에 안 나오는데? 아, 뭐 설거지라도 열심히 할게요. 조나스. 어? 이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인형장인 조나스. 할로윈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참가하지 않으시나요? 많이 바쁜가 하면 도와드릴까요? 천조각. 네. 아, 얘한테 이거를 먹이면 되는 거야? 와, 야, 나 이거 완전 생각나. 야, 이거 예전에 이거 뭐, 아, 이거 엄청 비슷한 이벤트 졸라 많지 않았나? 막 무슨 선인장 키우기인가 막 그런 뭐 많았는데? 근데 100개라더니 뭐야? 금방 만드네? 완성한 인형을 보여주시겠소? 네. 묵묵히 보던 조나스는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은 인형이요. 네. 완벽한 인형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오? 완벽한 연장. 숨은 굴뚝 안에 있는데 털어주시겠습니까? 네. 인형 공방을 살피다 보면 벽이 뜯어진 곳으로 가면 숨겨진 굴뚝이 있다. 벽이 뜯어진 곳. 아 여기. 아 벽이 뜯어져 있네. 뭐 이거 그냥 점프맵 하듯이 가면 돼요? 뭐 맞으면서 가면 되나 보네. 이런 거 초고수입니다. 뭘 한참 걸려요. 바로 깨져. 요거죠? 딱 봐도 그냥 치면 나오겠구만. 그쵸? 완벽한 연장. 완벽한 연장. 소필리아를 아세요? 소필리아는 딸이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인형을 먼저 완성해야 된다고? 진짜 불쌍하네 소필리아. 된건가? 다시 돌아가면 되는거죠? 인형 때문에 소필리아를 보러 올 수 없다고? 아 진짜 불쌍해. 새로운 기회. 또? 또 바꿔주는거야? 와 이렇게 전부 다 깨야 되는구나. 소필리아 이상한 소녀. 이거 둘 다 한 거 아니야? 님들 이거 저 다 했는데 왜 또 나와요? 굴뚝 가서 또 해야 된다고? 아 다른 선택지를 받으러 또 가야 된다고? 아 와 진짜 개 노가다네. 네 다시 또 해야 돼? 인형을 완성하신 거요? 네. 빠레 초상화. 예전에 화가를 불러 그려놓은 그림 많은데 가져다 주시겠소? 네. 액자방. 액자방. 마을기한. 액자방이면은 쭉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가 보다. 들어갑시다. 뭐야? 조나스의 사진이 걸린 액자다. 소필리아. 소필리아 사진. 초상화. 돌아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마을기한 쓰는 게 더 빠르겠지? 소필리아의 초상화. 소필리아의 초상화를 가지고 가고 이제 돌아가서 소필리아한테 말을 걸면은 한쪽이 끝나는 거죠. 아빠가 온대. 겨우 초상화 따위만 보고 있다니 진짜 소필리아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맞지? 아유 불쌍해라. 귀여운디. 우울한 얼굴. 이제 찐찐막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지? 가면 신사 새로운 기회. 또야? 또 새로운 기회? 근데 이제 진짜 찐막이죠? 찐막 하러 갈게요. 조나스 방 쪽으로 가볼게. 루드밀라의 귀걸이. 다시 귀걸이 또 찾아줘야 돼? 또요? 어 먹었다. 루드밀라의 귀걸이 하고 향기로운 음식. 결국 다 깨야 되는군요. 혀를 매끄럽게 만들고 파티 풍미를 더해주니까 홀에 가서 호박 주스를 갖다줘. 메이드에게 달라고 해야지. 아 이래서 마을 귀한 호박 주스 만들기.
네. 호박조각 10개 이렇게 하면 네. 말씀하신 호박주스입니다. 루드밀라 향기로운 음식 집사의 취향은 안 좋다니까? 안 가보시나요? 이러고 또 다시 또 소필리안 이름 뭐더라? 그 여자애한테 가야 되는구나. 소필리아의 눈물? 네. 엄마가 이상하네. 그래서 화내는 가면 얼굴. 네. 됐나? 진짜 찐으로 다 된 거 아닌가요? 숨겨진 방. 이게 찐막인 거죠? 다 깼으니까 요거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찐찐막?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남아있습니다. 네. 액자방으로 가서 수많은 액자들을 움직이면 숨겨진 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액자방. 중앙사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왼쪽. 와, 이게 무슨 패턴이 있나 봐요? 야, 뭐야? 야, 조나스 사진 뭔 악마로 변하는데? 왼쪽 아래 중앙사진. 와, 이거 공략 없으면 나 진짜 오래 걸리겠다. 이것저것 해봐야 돼서. 이거 뭐 시간 제한도 있어? 소필리아 누나랑 아닌 사람은 말 안 할 거야. 뭐야, 소필리아 누나한테 가야 돼 이제? 그렇습니까? 그와 소필리아가 만나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왜? 안 될 건 뭐 있어? 인형놀이. 소필리아로 변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특히 그렇죠. 소필리아의 버려진 인형을 찾아오세요. 아, 이게 속여도 되는 거야? 버려진 인형? 퀘스트 도착. 이건 뭐지? 버려진 인형. 어? 아, 같은 맵에 있으면 말건 그럴 수 있구나. 인형을 찾기. 예. 영찰 모임 개인. 아, 이거 지금 뽑다가 이거 나왔어. 뭘 개이야, 그리고. 아니, 이거 그 네이버 사다리가 뽑아준 거라 어쩔 수 없었어. 버려진 인형. 네. 마을견? 가면신사. 인형놀이. 당신은 소필리아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형이 됩니다. 3분 안에 빨리 가세요. 예? 나 뭐야? 나 뭐 된 거야? 아, 이거를 쓰면은 소필리아가 된다고? 조이. 아, 목소리부터 가다듬어야겠구나. 안녕, 난 소필리아야. 어, 그래. 조이야. 조이보이. 어, 들켰는데? 바로 들켰네, 씨. 바로 들켰네. 예. 그 애를 어떻게 했냐고? 그 애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아귀가 모든 걸 집어삼켰어. 된 건가?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가면, 아니, 찐찐막 언제 끝나, 이거? 왜 이렇게 길어? 큰 저택에서 인형만 만드는 조나스. 파티는 열리지만 즐길 수 없는 루디밀라. 소필리아를 저주하는 버려진 인형 조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일까요? 예. 소필리아에게 조이가 누군지 물어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소필리아야, 반갑다. 나다. 무슨 일이야? 조이라고? 인형이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었으니 보면 알 수 있어. 아빠 방에서 파티 준비를 하고 있겠지? 사진첩을 또 갖다줘. 마을기한 주문서 진짜 많이 필요하다, 이거. 님들 마을기한 주문서 많이 사오세요, 이거 하시는 분들. 사진첩이 필요해, 사진첩. 네. 천조각 20장만 가져다줘. 아, 소필리아한테 다시. 사진첩이 필요해. 아니, 이 인형은 조이가 아니라 페토 아저씨, 피노야. 피노? 페토 아저씨 얘기를 하면 화를 내서 할 수가 없어. 집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할로윈 캔디를 주면 비밀 얘기해줄게. 할로윈 캔디 많아. 페토는 누구고 피노는 누구고 두 사람은... 아, 어지럽네? 맨 위부터 하자. 페토는 누구지? 피아니스트로 있던 아저씨야. 피노는 누구지? 아빠가 만들어준 인형인데 예쁜 인형이야. 예쁜 인형들을 골라서 뺏어갔어. 뭐야, 된 건가? 가면신사의 조언. 페토가 드디어 나왔군요. 페토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마지막 비밀이라 제가 조언을 해드려도 되나요? 네, 빨리 해주셈. 집사.
페토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모릅니다. 존나 수상해. 집사의 시달림. 페토가 귀신이 되어 돌아왔나? 귀신이요? 굴뚝에서 유령 봤어요. 굴뚝에서 유령을 퇴치해주세요. 못된 유령을 꼭 퇴치해주세요. 예? 예메그를 잡는 게 아니라 유령 T라는 애를 다시 찾아가야 되나봐요. 자, 됐나요? 유령 T. 집사의 시달림. 뭐라고? 내가 누구를 괴롭혔다고? 말도 안 돼. 난 내가 알고... 괴롭힌 거 맞네, 씨. 유령 T는 누굴까?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 이곳 사람들이 무서워하니 나한테 이곳의 물건을 하나씩 주면 기억이 날 것 같아.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물건? 할로윈 캔디. 악보. 오, 참 좋은 노래야. 너 악보를 읽을 수 있구나. 페토 아니야, 너? 너가 페토였어? 너가 페토구나. 페토의 과거. 나는 피아니스트였어. 나는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는지 알려줘. 그래. 아, 집사. 페토의 과거. 유령이 페토라고요? 그럴 리는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페토는 피아노를 치고 저택을 꾸며 사람들을 초대하고 주인님이 만든 인형을 판매하여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님의 인형은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인형의 모습에 관한 조언을 했고 파티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조나스 주인님의 평판이 올라갔어요. 메이플 월드 최고의 인형 장인. 페토의 조언으로 인해 완벽한 인형이 나왔죠. 빠르게도 인정받지 못한 주인님은 질투심에 페토를 내쫓고 모든 인형을 버렸다. 인형 공방에 들어가셨다. 혼자의 힘으로 최고의 인형을 만들겠다. 글쿤. 페토에게 용서를 빌었어야 되는데. 네. 아, 가서 다시 또 미안하다고 전해줘야겠네. 유령 T. 페토의 후회. 페토 인형 만들기. 닮은 인형만 있으면 변신할 수 있어. 천조각. 아, 이래서 천조각이 100개가 한 번에 필요한 거였구나. 페토의 변신 준비. 네. 가서 가면 신사한테 가서 페토로 변신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말 거는 건가 보네. 페토의 변신 준비. 네. 흠.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변신 물약을 사용하면 페토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인형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네. 페토로 변신한 다음에 말 걸어야 된다는 거네? 이 사람이 페토야? 이 사람이 페토야? 오, 페토 당신인가? 응, 편의시계. 집사의 뉘우침. 조이, 조나스, 소필리아, 루드밀라? 조이의 뉘우침 가야 돼? 다시 조이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조이. 조이의 뉘우침. 저주를 풀어주고 싶다고? 네. 저를 버린 나쁜 계집을 저주하고 있었어요. 끝내자꾸나. 됐고요. 됐죠? 조나스. 이제 조나스한테 가면 되는구나. 정말 페토인가? 당신을 내쫓고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다네. 이 인형은 완벽하군요. 이 인형이 완벽하다고? 고맙네. 소필리아에게 전해주게. 소필리아. 소필리아의 뉘우침. 페토 아저씨 다시 이사 오신 거예요? 아빠가 오신다고요? 이 사진첩을 보여드리며 전해줄 수 있나요? 네. 루드밀라. 루드밀라의 뉘우침. 페토씨 맞나요? 미안해요. 그때는 당신 탓인 줄 알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얼른 소필리아에게 돌아가 봐야겠네요. 다 한 건가? 이제 가면 신사한테 가면 끝인가? 저주 다 푼 건가? 페토 변신. 끝내 저주를 풀다니요. 저주를 푼 자의 훈장. 예. 이렇게 가면 신사 퀘스트를 다 마치고 저주 푼 자 훈장을 얻었습니다. 올 스탯 4를 추가로 올려주고요. 이속이랑 점프력을 올려줍니다. 아이템은 HP, MP를 올려주는 화내는 가면을 장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훈장을 끼면 이렇게 저주를 푼 자라고 뜹니다. 이러면은 스탯 공격력이 너무 아쉬운데? 이거 혹시 말이에요. 덱스 4 내리고 럭 4 찍어도 돼요? 그래도 장착되나 무기? 적용되나? 혹시? 17 이러고 올 럭을 찍으면
그렇지! 좋은데? 훈장 바뀌어서 스택공 딱 3000 넘었네. 와, 처음 넘겨보네. 150렘에 딱 찍히네. 아, 훈장 덕분에 스펙업이 무료로 됐습니다. 여러분도 요거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데?